아, 윤수요. 아, 윤수가 뭐 패션 이런 거다잘 알아가지고 신조어랑. 오선진. 머리 스타일 좀 보세요. 좀 특이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잘 모르겠는데요. 신경 안 쓰고 다녀가지고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제가 안 봐서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일이 형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승환 선배님 신발이 계속 오고요. 휴대폰도 계속 바뀌시니까. 네. 잘 모르겠네. 약간 태인이? 태인이가 조금 그렇게 하잖아요. 좀 태인이가 살짝 좀 유행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느낌상. 여기 있네요, 여기. 어, 승환이 형이. 여기 우리 팀에서 가장 트렌디한. 승환이 형. 어. 얼굴이 트렌디죠, 완전 지금. 지금 네. 가르마가 앞가르마까지 타가지고 지금. 어? 상민이 형이 하는 게 곧 유행입니다. 그래, 좋아, 좋아. 승환이 형이 하는 게 곧 유행입니다. 따라하지 마, 너. 트렌디야. 규민이 형이요. 에이. 그 드라마를 진짜 많이 추천했는데. 네. 그리고 수리남. 수리남. 저 용익이. 네? 상수. 김상수 선수요. Siempre estaba tío elegante. 항상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어서 트렌디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. 저 상수 할게요. 그냥 상수 좋은데? 게임이나 드라마 뭐 이런 거 신조어 이런 거 어린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배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퓨처스 있으면서 어린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얘기했었던 것들 좀 많아서요. 저기 경산 GD 동영이 차동영 현준이 약간 옷 입는 게 좀 그래 보여요. 정우 형이요. 입고 다니는 패션이나 좀 뭔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오선진이요. 전 강하늘이요. 하늘이 패션이요. 헤어스타일요. 상수형인 것 같습니다. 항상 패션도 되게 잘 입으시고. 그러니까 패션 좋은 사람 말한 거잖아. 오승환. 승환이 형은 뭐 좋은 신발, 핸드폰 신형 다 바꾸더라고. 돈이 많으니까 이해합니다. 저 제일이 형이요. 제일이 형이 요즘 노래랑 막 이런 걸 좀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랐어요. 요즘 노래도 있고 좀 좋은 노래를 좀 잘 알고 있어서. 이재현이요. 방 가면 그냥 뭐 노래나 혼자 다 불러요. 자기 등장곡을 좀 좋아해요. 게임할 때 무조건 들고 해요. 차동형이요, 차동형. 트렌디하진 않고 좀 민감하죠. 그런 걸 따라 하려고. 근데 별로 그렇게 트렌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동영아 보고 싶다. 정훈이, 민정훈. 우리 팀에서 가장 트렌디한 사람은? 어? 트렌디? 신조어? 킹 받네? 킹 파트라슈. 어쩔 TV? 어쩔 세탁기? 어쩔 냉장고? 알 잘 알지? 아빠 눈에 띄 눈나. 눈에 띄. 눈에 띄? 아, 그럼 오재 선수를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많죠? 네. 나는? 나야. 킹 받네? 전 선진이 형이요. 네, 패션이라든지 뭐 좀 약간 트렌디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. 차동형 아니야, 차동형? 패션은 차동형이고 게임은 김지찬. 네? 저 게임 안 하는데. 게임? 아, 유행을 선택. 잘 모르겠어요. 김지찬이요, 김지찬. 김현준이요, 김현준. 예, 네, 아니 현준이 옷 잘 입어요. 형도 잘 입잖아요. 현준이 옷 잘 입고. 감사합니다. 형밖에 없어. 지찬이 하겠습니다, 지찬이. 옷 잘 입어갖고 지찬이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저 오늘
원석 선배가 준 그 암가드랑 풋가드랑 장갑 다 그 원석 선배가 준 거거든요. 나 진짜 감사드립니다, 원석이 형.